오늘 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죠. 근데 시작이 조금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인텔이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던 것은 일부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업종별 차별화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 다우와 S&P 500은 하락 마감한 반면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의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2019년 전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결과 시간 외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일에 이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달러원 환율이 1,160원선 아래로 내려오고 또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재차 1,160원선을 넘어가고 또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일에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세가 이어진 점도 낙폭을 재차 확대하는 흐름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현재 지금 2,179원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74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사실 현물 쪽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포지션은 매수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선물 쪽의 움직임, 워낙 지금 현재 현물 쪽에서는 거래가 외국인과 기관이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외국인 포지션은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전환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요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도 1,160원대에서 동시에 떨어질 생각은 안 하고요. 40원 위에서는 계속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빠르게 환율이 위로 올라갔다는 점도 시장에서 많이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달러 강세 요인이 그러니까 이제 많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우리 시장 외환시장 내에서는요. 그런 점에 그러면 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원화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크게 약세를 보였고요. 또 주요 국가의 최근 경제 지표 동향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사실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 유로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어제 달러원 환율이 9.6원 상승하면서 1,160.5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오늘도 환율은 1,160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도 발표되는 지표들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또 신흥국 위험자산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우려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보면은 엔화는 전반적으로 좀 강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엔화까지 이렇게 강세로 안 하면은 그냥 다른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신흥국 증시에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다음 주에도 이제 밖의 소식과 그리고 국내 소식을 모두 다 확인을 하면서 환율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환율 레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나요? 리서치 센터에서는? 일단은 환율 레인지라기보다는 사실 흐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 하우스에서는 상반기에는 조금 높을 것이나 하반기에는 다소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저희 하우스 뷰고요. 아마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좀더 달러 약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달러원 환율도 점차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흐름이 현재는 나와줘야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하반기로 맞춰져 있어요. 실적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래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왜 이렇게 3개월이 길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